먼저 우리 산부예배 오르신 여러분, 옆 사람하고 근사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아직도 교회까지 와서 심각하게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굴 근육에 힘 빼고 편안한 마음과 살짝 웃는 얼굴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하는 근거가 잘생기고 젊고 부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분 좋게 평안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웃는 모습, 웃는 모습이면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순간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기분 좋은 생각,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연습할 때 거울을 쳐다보고 항상 웃는 표정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높은 음을 낼 때 행여라도 인상이 구겨지면은 보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거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얼굴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디 보고요?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얼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얼굴은 인격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 하고 나서 아유 창피해, 얼굴 들 수 없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 사람 얼굴 한 번은 두껍네, 제 얼굴 보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좌우간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에는 얼굴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관상 보는 사람들은 이마가 좁은 사람은 범죄자가 많고 이마가 번들번들하게 넓으면 공짜 좋아하고 사기꾼이 많다, 또 눈이 크면 겁쟁이가 많고 눈이 작으면 겁이 없어서 독하다, 강대뼈가 튀어나오면 팔자가 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강대뼈 튀어나온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얼굴의 운명론을 100% 부정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집사님 개업 예배 갔더니만 사장실 중앙에 십자가 딱 걸어놓은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옆에다가 부적을 하나 딱 붙여놔. 목사가 기분이 나빴어요. 이건 뭡니까? 마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안 도와주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미국에 왔으니 부인에게 끌려 그냥 교회 다닌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중생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본어게인 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주, 팔자, 관상, 궁합, 신수, 운명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 그런 거 보아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믿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일세. 기쁨과 감사, 평안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링컨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그의 인품이 빚어내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살면 웃는 얼굴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슬프고 괴롭게 살면 어두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존스럽게 살면 비판적 부정적 얼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웃는 이야기로 돈 너무 좋아하면 얼굴 색깔 달러 색깔로 바뀌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인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여기 공회란 말은 법정, 코트,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세상을 살랐길래,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길래 사람들은 그를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지금 그는 법정에 붙잡혀와 있어요. 율법을 거스리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중상모략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럼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어떻게 살아왔길래 공회에 잡혀와서도 고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중상모략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당시 교회에서 스데반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직분은 사도들을 돕기 위한, 요 사이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는 일 중에서 재정관계나 구제봉사의 사역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스데반은 은혜롭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감당해 나갔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일을 은혜롭게 감당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분 좋고 유쾌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감당했을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에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공회에 붙잡혀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은혜롭고 평안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억울하게 공회에 붙잡혀와도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어떤 기쁨과 평안이 그의 얼굴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스데반이 느꼈을 때에 그의 마음의 기쁨은 충만했을 것이고 그래서 천사의 얼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책임과 교회 밖에서의 전도의 책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섬김과 전도보다가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언제나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고통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시시한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의 관계로, 형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제로, 홀로 태어나는 사람 없음. 혼자만의 사람도 없고 혼자로서의 존재도 없는 것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이 필요하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을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하는 일이 동기가 달라져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그저 어쩌다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스데반의 생각이요, 그것이 스데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여 충성하며 끝마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생활을 멋지게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짢은 게 있고 두려운 게 있고 못 이룬 소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다루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고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살 때 너무 따지며 살지 마세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충대충 사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살 때 무엇이든지 좋은 편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 뭐 그렇게 속상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일진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웃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처럼 은혜로운 삶을 삶으로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의 입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쏟아져 나왔다. 그의 말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음. 그런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혼자서 책임을 감당한다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쉬운 일 없잖아요. 세상살이 누가 쉽다고 해요?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참으로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책임이라는 말을 responsibility라 그렇게 해요. 이 단어는 원래 두 개의 단어, 즉 응답, response, plus, 능력, ability, 이것이 합성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응답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잘하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겠다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때 순종한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하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생각, 내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갭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다. 별로 잘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보통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 전해라.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있어야, 뭐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세계를 복음화시켰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 달라져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대충 우리가 보면 교회 출석,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열심히 내서 믿어야 돼요. 우선 예배 참석해서 순서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가 한마디 기도가 더 중요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불의를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책임다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한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릅니다. 형제와 형제와의 생각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다릅니다. 사장과 종업원의 생각도 다릅니다. 식당 주인과 손님의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젊은이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것으로 와이프가 도망을 갔습니다. 노숙자가 돼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데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떤 할머니 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3,000원 받고 값을 올리지 않은 그 할머니 얘기가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보고 그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정신없이 한 그릇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것을 보고 할머니가 너무 잘 먹으니까 그릇을 탁 빼앗아 가지고 가더니만 또 한 그릇을 담아다가 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배불리 실컷 먹었는데 돈이 있어야죠. 순간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막 뛰쳐 도망을 가는데 주인 할머니가 젊은이 넘어지면 다쳐 천천히 가 괜찮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한 울분, 분노 다 없어지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할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은영 중에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부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차별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이냐 너 편이냐 선 먼저 그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방긋방긋 웃을 때도 있고 고개 팍 숙이고 옆으로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뛰어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신앙생활 everything's okay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남기는 것은 내 얼굴 모습, 은혜로운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